여기는요, 요거는 관절염 때문에 뼈가 튀어나온 거고요. 여기는 뼈가 튀어나왔지만, 지금 뼈가 오른쪽이 더 튀어나왔어요. 근데 여기 보면 요거는 무릎이에요, 무릎. 근데 요거는 뽑으면 무릎이 빠지겠지만, 이거는 또 다시 재발 잘해요, 무릎이. 다행인 것은 이거는 재발해도 뭐, 이건 생명에 지장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. 이제 딴 데는 관절, 그거, 관절염 없고 요거만 있는 조금 있지. 조금 있는데 엄지가 특히 심해요, 우리 환자분이. 어쨌든. 근데 나이가 지금, 일하시는 일이 뭐 어떤 거예요? 하루 종일 손 쓰세요. 손을 쓰세요, 하루 종일? 지금 마치 손 많이 쓰는 사람 없을걸요? 너무 많이 쓰죠, 손. 움직이지 마세요, 따끔해요. 아이고, 뭐, 또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? 조그만 거? 쏙 빠졌지? 날씬해졌죠? 꺼져주세요. 그래서 요거 젤리처럼 나왔거든요? 네. 이거 젤리처럼 나오죠? 이거. 이 꺼지로 꽉 짜줘야 돼요. 그럼 또 나와요, 속에서. 이렇게. 하나 꺼자면 또.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관절염이 사실 원인이죠. 그래서 됐고, 이거는 쏙 떨어지네. 이게 좀 조금이라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압박해 줄 거예요. 이렇게. 아, 이건 집에 가서. 손목이 어떨 때는 막 쓰지를 못하게. 손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. 이 옛날에 손을 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이래 부어가지고. 이 움직거리는 모드에 손만 짚고 다니거든요.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? 먹고 사는 거. 그래가지고, 이래도 안 되지, 이게.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신 분이구만. 이게 안 돼가지고, 이래 돼가지고,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손을 안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. 방법이 없대요. 요거는, 부항을 그걸 뜯는데, 여기에다가, 그 소선지창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. 그러고 나서 몇 번 뜨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마음대로 써요. 오케이, 다행이다. 자, 여기 이거 한 거라서 이거는 집에 가서 풀어버리세요. 제가 이제 삐져나오니까 꽉 눌러놓으려고 하는 거고.